말씀. 월요일 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제목이 무엇이었죠? 주님으로 받은 내가 받은 사역.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셨느니라. 나를 누가 우리를 그런 능하게 하셨죠? 여기 누가 자동차 면허증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론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잘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는 대개 운전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운전면허증 비슷한 것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케 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형제들에게 교통을 했고 5절 6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무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영은 생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3장 5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내 메시지에서 베드로 형제는 우리에게 높은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러한 좋은 교통, 삼일 하나님의 좋은 교통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통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너무나도 높은 그러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 새로운 관념, 영화롭게 됨에 대한 정의입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람이 하나님에 거하는 서로 거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생각하기에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새롭게 된 그러한 생각을 허락하셔서 이러한 새로운 관념, 신성한 관념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것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크리스천,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축복받는 일에만 관심을 갑니다. 눈에 뵈는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 집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참으로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역 안에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요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적에 우리에게 사역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사역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면에서 주님에게 열려있고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여 나는 이 사역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네 안에서 불타기 바랍니다. 네 안에 타는 그러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다영디님 안에서 불타던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불타기 원합니다. 나는 쉬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좋은 상태에 있기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이 불이 불타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구절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는 잡혔고 매를 맞았고 그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불을 거쳤고 그리고 그가 목마름과 벌거벗음과 추위와 거짓 형제들로 하여금 그가 탄배가 가라앉았고 바울과 함께 배를 타지 마십시오. 그 배는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 배가 배 가운데서 내가 바울이라면은 그 상어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모드 가운데 나는 교회를 걱정하느라 바다에서 내가 형제들 집회 늦게 갈 것이다 걱정합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신가? 바울이 어디 있느냐? 자기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형제들의 안전함과 형제들의 필요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여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형제가 없이는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스탄시아가 의미 있는 것은 특별집회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집회가 없다면 이스탄시아를 닫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교회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형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은 또한 형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형제들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분의 원함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이 새 언약은 문자가 아닙니다. 영의 사역인 것입니다. 문자는 죽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게끔 합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말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빠르게. 첫 번째 내가 형제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신약의 사역은 우리가 있는 곳은 유일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합니다. 둘이 있지 않습니다. 단수입니다. 잘못된 관념, 사역에 대해서. 그러나 형제들에게 이 기초를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것이 오늘날 양식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내가 형제들과 함께 빨리 이길 원하는 것은 형제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관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관념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둘이 있지 않습니다. 한 사역만이 있습니다. 유일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주적입니다. 신성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역
이 사역, 이 그 사역, 아무런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사역만이 있습니다. 이 사역만이 있습니다. 4장 1절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것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낙심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형제들과의 관계, 병 걸리는 문제, 이웃과의 문제, 교회 생활의 문제. 그러나 이 사역이 있을 적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내가 사역자로서 이러한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상, 이 이상, 이 이상이 우리를 주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닙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참으로 움직이는 그 감정과 사단의 역사할 적에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적에, 우리 영을 사용할 적에, 주의 이름을 부를 적에 이러한 이상이 우리를 주관할 것이고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낙심을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드러나서 소파에 앉아서 낙심하며 주여 안 됩니다. 아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주 예수여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시간을 보고 집회 갈 시간이다. 일어나서 집회 갑니다. 내가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이상이 있으면은 낙심할 그러한 루슈가 없습니다. 그런 권리는 있습니다. 엄마가 네 아들이 있는데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엄마가 안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래서 엄마들은 다 승리자들입니다. 남편은 아프면은 침대에 들어놉니다. 아파도 애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있을 적에, 이런 부담이 있을 적에, 이런 사명이 있을 적에 우리는 참으로 낙심할 시간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6장 3절 우리가 이 지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간증을 주님 앞과 그 사역, 그것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7장 예수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15절은 말합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주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2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길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문이 작습니다. 좁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1장 16절 예수 잡은 자를 지루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응하시고 마땅하니라. 이 사람이 본래 그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이 직무 그는 이 직무의 부분이었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 천안이 하나는 바사바라 하는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고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자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이다가 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이 사역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 내가 지금 읽는 그러한 구절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로잡는 이상 유일한 사역에 대한 이상을 갖기 위해서 4장 11절부터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가 누구죠?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인터넷으로 듣는 형제들도 성도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나도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히 하기 원합니다. 이제 봉사일을 하게 하며 단순함을 잃고 어떤 쪽에는 정확한 그러한 글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원하며 그는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사역의 일 The work of the ministry 봉사의 일을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구절을 읽을 것인데 사역의 일 이 한 구절이 그 전 것을 설명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함으로써 사역의 일을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일이 무엇이죠?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읽는 것의 목적은 내가 후에 설명하는 걸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일 유일한 사역인 것 있습니다. 사역은 유일하며 우리가 하는 일도 또한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브라질이든 남미건 북미건 중미건 남미 북미 유럽이건 한 사역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유일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역이 있고 이방인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의 그 사역이 있었고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 베드로와 틀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같은 한 사역이었습니다. 유일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 있는 것처럼 사역의 몸이 있습니다. 서로 그 기관이 틀린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있음으로써 직분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일,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은 감사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었고 약했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전 집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자신이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보십시오. 당신은 신실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주여, 나 감사합니다. 아, 주여, 당신은 행복, 정말 행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신실합니다. 신실한 성이 많지 않은데 나는 당신에게 신실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수합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격려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가 나를 신실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뭘 하기서 신실하게 여기셨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받은 그 사역, 하나님이 그것을 그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역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저녁에 호소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역을 위해서 맡기셨습니다.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주여, 이게 어떤 사역입니까? 내가 이것을 행하기 원한다고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바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 사역을 위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너의 일을 유익하기래.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이 사역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시약 모드에서 유일한 사역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형제들에게 앞당겨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유일한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2020년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결국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관념이 오늘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 크리스천 가운데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고 여자 목사도 있고 노래 부르는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 또 기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람들로 좋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들에게 사역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어보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새 신약의 그 사역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이 은사를 그러한 그분의 종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3만 명, 4만 명이 있는 그런 곳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러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합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사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감정으로 만지게 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그 목적은 장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에서의 사역에 대한 관념,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합니다.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하는 것은 사역인 의미가 언제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함을 받을 적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아담 때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일 뿐입니다. 아벨, 에녹이, 노아, 아브라함 때에도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삭, 야곱까지 그러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제쳐놓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어떠한 필요함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어떠한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이 있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사역의 일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필요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빨리 급하게 거기서 나 애굽에서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430년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빨리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먼저 형성했습니다. 사역, 구약의 사역은 모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에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백성,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역은 사명입니다. 어떠한 주어진 미션, 사명,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쪽에서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인도할 백성이 없다면, 시발점이 없고 목적지가 없다면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사역은 오로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봄을 받고 매일매일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의 사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모든 스토리, 모세 오경, 모세 사역, 구약의 이런 그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그의 사역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얼마 걸렸습니까?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한 사람, 합당한 사람. 많은 이들이 모세를 말했습니다. 미겔이 모세를 많이 말했습니다. 성막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순간의 많은 일들보다 당신을 준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며 당신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압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문이 좁습니다. 그리고 길이 협잡합니다. 어떠한 수업을 급하게 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주 만에 우리가 사역자를 만들자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서 또한 40년, 80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그 영을 말했습니다. 안드레가 그 영을 말했습니다. 미겔은 그 영을 사용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일곱 배 영의 날입니다. 우리가 영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속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 가운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말하는 것을 배우고 일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사역자라면은 백성을 인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이 우리 식당보다 깁니다.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내 이씨 내 걸 훔쳤다, 내 양을 훔쳤다, 염소를 훔쳤다. 밤에 있는데 더 이상 아침에 보니까 없다. 그 옆에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더라. 아, 내 양, 내 염소인데 염소 같다. 그런 작은 일들. 장인이 볼 적에 모세를 방문하러 왔다가 이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이 네가 혼자 다 하냐? 너는 너에게는 그 인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100명, 1000명, 50명, 100명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그가 경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그걸 다 배웠습니다. 테크닉, 그 다스리는 것.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음메 하는 그 양 앞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의 천연적인 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200만 사람을 광야로 데려간다는 것. 여기 6천명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반이 아마 불평을 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반역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천막을 칠 적에 어떠한 모든 순서가 있고 각 지파마다 세 지파, 오른쪽 동서남북으로 가운데에는 천막이 있습니다. 참으로 경영을 참 잘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합니까?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로 말하면서 그 부담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 건 참 매우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이성을 줬고 형제들에게 부담을 전하게 하는다. 이렇게 우리가 얻는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 매우 좋습니다. 주님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내는 걸 배우고 영을 생각하고 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부담이 많습니다. 아 나는 이 오후에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 영이 불타고 있습니다. 내 영이 불타고 있다. 나에겐 부담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담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 입이 선과 영을 만진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테크닉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은 배우지 못합니다. 불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당신이 여기서 이것을 만진다면은 우리 집회는 이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불을 원합니다. 주여 나는 불을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내가 원합니다. 네 안에서 불타기 원합니다. 불타는 그 불과 함께 자기 원하며 그거로 깨기 원합니다. 우리 불이 꺼져갈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GS요 GS요 하면서 우리가 불을 불이 다시금 붙습니다. 우리 영을 훈련하는 것을 배우고 어떤 형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옆에서 잘 불이 붙지 않습니다. 날 도와달라 옆에서 형제가 이렇게 그럴 때 갑자기 불이 붙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단체입니다. 나는 형제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쁩니다. 혼자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그 잘못되는 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성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역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것을 끄집어냅니다. 이것은 아픕니다. 심히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에게 역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 나에게 가져와라. 나의 사역에 유용하다. 바나베에게 나 이 마가 필요 없다. 이거는 저 실수하고 중간에 이런 사람 필요 없다. 이런 청년 필요 없다. 마지막에는 디모데야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내 사역에 너무나도 그가 유용하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제쳐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 우리가 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교회 안에 있어라. 교회 중심에 있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다면 세아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다면
꽃불도 지나믹과 함께 나가기 바랍니다. 그들의 불을 좀 작게 얻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하루 이틀 꽃불도 지나믹과와 오자스께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목적인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명,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한 그 시점에서 떠나서 목적까지 가게끔 돕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죄와 세상과 교회 안으로 데려가서 교회 생활하게끔 하고 왕국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볼 적에 거듭남서부터 영화롭게 된까지 매일매일 더 가까이 주님에게로 포함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내가 두 장을 읽기 거의 두 장을 읽기로 원합니다. 빨리 읽기 원합니다. 경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심해서 이 두 장을 히브리서 3장 4장 사명은 구약에서의 그 미션 구약의 사역 그리스도 아들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신약을 가져왔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이 있는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마음을 갖고 안식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몇 번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숫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읽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영으로서 이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3장 여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구약의 사역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의 집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로부터 부르심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새 언약의 사역자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를 관심을 깊이 생각하자. 그는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여기 충성되다고 말합니다. 사역자는 충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분배자는 충성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누가 세웠죠?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 형제가 그가 자기 시간이 없었고 자기의 계획이 없었고 자기 스스로의 말을 말하지 않고 그는 신실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담, 우리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은 집이라는 것은 신약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서 쓴 자가 이스라엘의 온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집에서 충성한 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받은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저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귀함일 것이니라. 집입니까? 하나님, 집을 만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마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집을 절정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는 구약의 사역자로서 구약의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는 사역자로서 사환, 사역자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집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그가 장래의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되었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항상 모세와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되었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디기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디고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모세는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왕국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제부터 경고가 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2020년 2월 27일 오후 6시 39분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즉시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의 마음, 모든 것이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그들은 내게를 알지 못했다.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이 두 장에서의 핵심적인 말은 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왕국은 바로 안식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수고하며 왕국은 안식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지만은 거기서 참된 그 섬김은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새역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안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역자들, 섬기고 심리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피곤하다면은, 영적으로 피곤하다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인도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섬김은 바로 주님의 안식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섬길 적에 당신은 기쁘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맹세하여 말합니다.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첫 번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조심하라. 여기 있는 형제들이여 조심하라. 인터넷 보는 형제여 조심하라.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않은 낙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멀게 하는 것은 이런 죄 저런 죄가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주님이 당신에게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부담을 전하는데 이론은 별로 저 의심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제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콜폴더지 지나미까 말할 적에 그것을 그 의미합니다. 엑스플리브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의문합니다. 아, 의심하지 않지만은 뒤에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결혼 생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랬다면 또 계속할 것입니다.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오늘이라는 그 운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에게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 머리를 오늘 바꾸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관념에서 깨끗해지는 자만을 비는 자들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집회 이곳에서 SP1, SP2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에스플린카 2로 불렸습니다. 여기서 보여줬습니까? 아, 저 밑에서만 보여줬습니다. 그 먼저 있던 것을 완전히 그 부시고 새로 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먼저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습니다. 헌생명을 그 오랫동안 잡지 마십시오. 전통, 과거의 것을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새롭게 하기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역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역사 교회가 생활 가운데 역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반대로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함을 됨을 면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을 볼 적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숨어 있었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질 수 있었고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석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삽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건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가 영과 생명 가운데서 주님에게 하나님과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장막을 봐라. 하나님과 사람. 고린도전서 이제 1장 9절 너희를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만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모두가 같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서로 교통이 있고 우리의 그의 아들과 형제들아 내가 진리를 증거하니 내가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사귐이 있고 하면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함이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이 경고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금 또 오늘을 말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감격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범죄는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나는 우리 그 시체가 광야에 쓰러지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나는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단순함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형제들과 함께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르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 중에 곧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이제 우리를 바울은 이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답치 아니함이라. 특별집회 옆번 같지만은 얻은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특별집회 갑니다. 아 말씀이 좋았다 놀랍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는지 압니까? 실행할 때. 실행은 믿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는 것은 믿음에 대한 증거이십니다. 내가 어떤 세미나에 가고 걷는 것은 좋다. 건강에 좋다. 사람들이 그 걷도록 이스테라를 팝니다. 이스테라 살 것이다. 그리고 사고 집에 갖다 놓고 화분 밑에 둡니다.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진짜 믿었다면은 매일매일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론을 믿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머리에 맞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행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실행할 것입니다. 이는 믿는 우리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3절 4장 3절 함께 읽거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 것처럼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 하였고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가연은 어떤 이가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니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얼마나 신중한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기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듣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고 반복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간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받은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한번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 네 번 이미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내가 압니다. 아니다. 내가 또 계속 말할 것이다. 오늘날 다윗의 글에 이미 정하여 오늘이라가 이미는 같이 이르렀으니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번 특별집회 때 오늘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토요일날부터 듣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있습니다. 내일도 들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마십시오. 강팍해 하지 마십시오. 성령에게 물을 좀 보내고 우리 뭐 좀 부드럽게 하라고 마음을 내 마음이 단단해질지도 모릅니다. 한 부분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사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7절에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식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실전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왕국에 누가 참석하죠? 누가 들어갈 것이죠? 오늘날 천국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메시지에서 볼 것입니다. 여기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있나이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이라. 이제 격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길을 심쓸지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심쓸지니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심씁시다. 나는 형제들과 함께 심쓰기 원합니다. 형제들은 나와 함께 심쓰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제들 또한 돕기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심을 씁시다. 다 단체로 뛰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심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니라.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 왕국이 올 적에 우리가 거기 있을 적에 2020년 2월 달에 있었던 자가 누구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그렇게 한번 해요. 우리가 왕국에 있다 얼마나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이 나를 격려합니다. 형제들은 너무 저분은 너무 좋습니다. 12절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을 벗어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헌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기까지 하며 단단한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잘르시기 바랍니다. 저 잘르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을 나누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관절과 골수 그건 몸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과 영 마음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선지의 말씀이 와서 그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누기 바랍니다. 13절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반대로 마음이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원하는 게 반만 말했습니다. 나는 미겔처럼 1시간 10분만 딱 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미겔을 닮기 원합니다. 좀 더 말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역에 대한 이상인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사역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목자가 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형제들을 방문하며 그 방문하며 형제들을 돕고 그들의 그 갈망을 갈증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고 또 형제들을 또한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의 목자들 그리스도의 편지를 사람들 마음 안에 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로서 그가 하는 것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목자로서 사역자로서 정죄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화목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사람들끼리 화목시키고 자신과 화목해야 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만은 자신을 또한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면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평강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당신은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할 적에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내가 말한 이 사역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역은 어떠한 구름에 있는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사역자가 있을 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엌에 있는 맛있는 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밖에 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은 준비된 음식입니다. 누가 이것을 분배합니까?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예에서 한계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그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웨이터들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에서부터 만족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음식 내가 맛있게 먹었는지 여기 돌아오리라. 그리고 한쪽에서 부엌에서부터 사람들 배 안에까지 갈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월요일 아침 읽었습니다. 그럼 다시 기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 사역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누군가에게 좋습니다. 바울에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녁에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회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좀 더 당신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사명, 사역, 2020년 2월 27일 날 저녁 7시 10분에 받은 사역. 21장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하니, 자기의 봉사, 자기의 사역,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기 와서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역이 너의 사역이 돼, 너의 사역이 되고, 너의 사역이 되고, 너의 사역, 너의 사역, 너의 사역. 우리 모두가 일어서 나의 사역, 나의 사역, 나의 사역, 나의 사역. 이 사역은 당신의 사역이 될 적만 역사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과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영광하는 거 자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두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여기 내 사역, 그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 교회는 교회, 나의 교회라고 말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적에 과거에는 그걸 말하기를 좀 거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교회 와라.
사람들에게 어떤 그 포함된 것을 느끼게 해서 내가 교회에 속했다. 내가 그리스도 몸에 속했다. 나는 사역에 속했다. 내 사역. 골로새서 4장 17절.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아기뽀야, 너는 주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 그걸 이루라. 2020년 2월달에 받은 너의 받은 그 사역을 이루라. 당신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너무 겸손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당신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형제 저 형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여기 앉은 당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은 다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런 간증,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다, 내 삶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네 사역을 이루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는 떠날 기욕이 가까웠다.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근신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4장 5절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나가서 복음을 길로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기회를 잡으십시오. 나는 인수피메를 자동차에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렌지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가져갔습니다. 내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전화번호는 기도가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하라. 이 신문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하라. 뒤에 있는 아줌마한테 주겠다.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를 불렀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 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금과도 같은 기회.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줬고 집회 장소를 주고 필요하다면 교회 형제들이 더 기도를 할 것이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베를 타고 가는데, 슈퍼마켓 가는데, 고기 사러 갈 적에 어떤 가솔린을 집어넣을 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좋은 것은 어떤 접촉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전한다든가 방문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한 다음에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했고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녀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녀에게 간단한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사역을 할 적에는 우리는 그 뭔가 핵심을 잡고 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흥분되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엑셀런스를 갖고 사역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순간에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을 걱정하십니다. 당신을 형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락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내가 끝내기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연속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 전하기 원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인식을 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 준비됐다 이렇게 이럴 적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을 사용할 적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과도 같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섬기고 배우며 생기고 배우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졸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주일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당신도 사역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들은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영 가운데서 우리를 옛것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가 문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영은 항상 새로움이 있습니다. 영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또한 능력을 주셨다. 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소그룹으로 교통하십시오.